안보실장님, 제가 그 축구 선수들 저기 그 사지에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이걸 아까 사전에 그런 분위기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냅니까? 그런 공포 분위기. 무관중 무중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는 지역. 거기 지역인데요. 사지에 보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선수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뭐 그러나 거긴 우리 축구협회 임원들도 가 있었고요. 또 FIFA 회장도 가 있었고. 그러니까 FIFA 아시아 축구연맹 걔네들이 대표들도 가 있었고요. FIFA 회장이나 우리 축구협회 임원이 아니고 국제 심판들도 가 있었고요. 우리 선수들이 공포를 느꼈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당연히 선수들한테 미안감을 표출해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를 요구하고 예. 공식적으로 북한에 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국제 FIFA에서 인정하는 경기에서 이런 행태를 했는데 이걸 분위기를 알았다는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무관중 무중계를 알았다는 것이 이제 의원님 그런 분위기까지는 몰랐다는 사지에 몰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아니, 선수들이 물론 이제 선수들이 얘기하는 시합을 하다 보면 격해서 특히 남북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저 시간이 없어서 저기